분홍출구나 분홍이님, 진강가수님, 텍사스 여우 프렌즈, 예, 분홍이님, 또 누구지? 예, 아까 포천광재, 예, 또 누구야, 또, 분홍이님, 또, 텍사스 여우, 예, 봄내 문예학교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개그맨 성상진 1바, 예, 축하드립니다. 좋아해 관심이 없어. 저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좋아요에 얽매던데. 시도에 놀러 가세요. 괜찮아요. 세표 웃는데. 세표 차단시켜, 날 비웃는다. 날 능멸하고 있어, 지금. 아니, 저 분홍이는 아니. 텍사스 여우, 저기, 기분 나쁜 이세표 형, 고향 안 하시거든? 차단시켜. 다시는 서산 태안 당진 못 내려오게. 빨리 와서 스타벅스 2잔 줄게. 아, 누나가 상관없어. 영어는 프렌즈인데, 영어는 위아래가 없어. 텍사스 여우 누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맨날 그 반말을 하라며. 나 짜증나 죽겠어. 난 누나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맨날 반말 하잖아. 여우, 얘 누구야. 아, 그 방에서만, 그, 차단? 이제부터 차단시켜. 차단시키면 안 되고 300초만 줘야지, 300초만. 아니, 차단시키면 다 욕먹어. 300초만. 하고 싶으면 300초만 시켜. 아, 스피는 연장을 떼야 돼. 연장을 안 떼면 차단이 안 돼. 이세포, 잠깐 연장 좀 내려줄까? 텍사스 여우 누나, 빨리 오세요. 저기, 세면줄 안전하게. 동탄역으로 와, 동탄역. 그 수원에 버스도 많아. 버스 타고 가도 돼. 택시 타도 되고. 그 찾아주면 술을 못 마시지. 나 텍사스 여우 같은 아름다운 여인하고 잘 한번 부딪혀보는 게 소원이야. 더 이상 나쁜 짓은 안 해. 걱정 안 해도 돼. 더 이상 나쁜 짓을 원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난 유부남이라고, 유부남. 텍사스 여우님이 교복, 까만 교복을 입었으면, 일제시대 교복을 입었으면 나보다 누나야. 못 입었으면 나보다 동생이지. 69년생은 누나야. 나머지는 제 동생이라고 보면 돼. 슬씨도 알아, 이거. 이슬과 신순의 그 교복, 까만 교복 말하는 거야. 그 가운데는 음이 대충 나왔어요. 아우, 죄송하지만 예, 이거는 어차피 본능적이라서 콧물이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가? 마이 땡큐의 김희훈 힐링, 우리 프로페셔널 가수님 들었어요. 김희훈 가수님 어서 오세요. 놀다가 제 궁뎅이 식판 보시다가 나중에 막걸리 한잔 하세요. 송대형이나 중동 쪽은 술집
중독력은 없는데. 중독력은 그 순대국집 하나밖에 없어. 나 그 아줌마 알긴 하는데. 중독력이 딱 나오면 그 시장까지 가면 괜찮고, 역전에는 순대국집밖에 없어. 내가 다 살아봐서 안다니까, 거기. 내가 부천 상동 부평 거기 다 살아봤다고. 부천역, 역곡역 다 살아봤어요, 내가. 처갓집이 그 동네라서. 역곡에서 오래 살았어요, 역곡에서. 역곡에서 오래 살았어요, 역곡하고, 범박동 교회안동 이런 데 오래 살았어요. 교회안동, 범박동 홈타운에 살았어요. 조절이 안 돼서 피아노를 못 쳐. 밸런스가 안 맞아. 분홍이님 고맙습니다. 보충 과제 땡큐. 나는 우리 마누라가 러처비처럼 명절을 지내지 않거든요. 뭐냐 아니라서 화요일 날 갔다가 수 목요일 나올 거예요. 화요일 갔다가 목요일 날쯤 올 거예요. 이게 어머니 용돈 주러 가는 거예요. 애들 손주 얼굴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 형이 자식이 없어요. 형이 자식이 없다고. 예. 형이 좀 아파요. 형이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라서 자식을 못 낳았어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등학생부터 대학도 다 떨어졌는데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저 형이 저보다 2살 많거든요. 근데 거의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볼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긴 하죠. 저희 버스 번호도 몰라요. 저 천안에 사는데, 천안. 텍사스 여우 누나 차단시켜. 뻔치고 하면 돼. 저 텍사스 여우 차단시켜. 내 국내가 끝났는데. 날 능멸하네, 지금. 아, 진짜. 스페어 뗀다, 차단되게. 카메라가 가까워서 그런 거야, 카메라가. 바로 앞에 1m 밖에 안 돼, 1m. 이거 봐봐, 1m. 가깝다고. 나중에 죽으면 공댕이 쌀 있잖아요. 엉치 쌀. 떼다가 떠가지고, 퍼뜨가지고 저기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어. 아니, 밥 한 번 돌리든가 바베큐로 숯불에다가 먹을까 말게요. 또 똥구멍만 제거하고 냄새나니까. 아니 몇 근 나올라 모르겠어 여기. 난 머리가 큰데. 머리가 좋거든 내가. 머리가 무겁다고. 난 가분수는 아니지만. 포춘과제 너 왜 웃냐. 포춘과제 저 찾아시켜. 야 김영 가수님 저 포춘과제 저 녀석 좀 보다 찾아시켜. 안 되겠다. 형을 능멸하네. 돈치살? 엉덩이가 돈치살이에요? 앞다리살이랑 비슷하지 않겠어? 미국에서는 다 뒷다리살 잘 먹는다는 사람들. 그냥 스테이크로. 미국 사람들은 좋아한다는데, 살코기.
한국 사람들 막 그 기름 있는 거 삼겹살 좋아하고, 삼겹살이 소로 말하면 거의 베이컨이야, 베이컨. 다 똑같은 부위거든. 나, 너 아는 게 많아서 똑똑해. 대가리가, 뭐, 머리가 아파. 너무 지식이 많아서. 뻥이 아파. 김용 가수님, 제가, 김용 가수님, 그 노래 있잖아요. 제가 쇼츠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 광고 좀 하라고 해요. 댓글 좀 달렸던데, 거기, 쇼츠에. 그냥 선글라스도 가져. 나 안 좋아해. 옛날에 찌나 저거 길아저씨 아니면 갖다 갖고 오지 마. 구찌나 저거 샤넬 아니면 갖고 오지 마. 버려. 그 저거 선글라스는 저거 수선행 누나가 가장 좋은데. 그 수선행 누나 있잖아. 내가 친누나처럼 지내는 누나. 전에 운전해 주셨던 누나 있잖아. 하얀 속이 또 방송을 켰구만. 쓸데없이 들어오지도 않고 저 안 가. 나 하얀 속이 겁나. 인사만 엄청나게 길거리에서 100번씩 한다고. 100번 만나면 한두 번만 인사해야지. 하루에 100번씩 만나면 100번을 다 인사하냐. 돌아가시겠어, 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좀 봐도 좀 못 본 척 하고 사람이 좀 다소곳에 해야지 막 계속 안녕하십니까. 아, 조용히님 안녕하십니까. 뭘 안녕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보고 인사 안 하면 또 나보고 싸가지 없다고 그럴 거 아니야. 하연성 말이야. 나의 뷰티풀 까칠한 미니 어서 동탄역으로 빨리 오시오. 또 일하러 갔나? 쉬는 날 없어? 배신자. 까칠한 미니 배신녀야, 배신녀. 유부녀 나서 오빠 훨씬 못해. 아가씨 같아야죠. 전 장난 좀 칠 텐데, 내가. 장난도 못 치고.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봐. 망토역에서 내가 한 시간을 기다릴 거를 스타벅스에서 결국 오지 않았어. 미카나 말거나. 꽃물이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가지고. 까칠한 미니 반성했어요? 네? 내가 울면서 기다렸어. 내가 바람 맞았구나. 퇴짜 맞았네. 그래서 나는 까칠한 미니의 연인이 못 되는구나. 그러고 슬펐어. 자살해야 돼. 자살해야 돼. 호수공원 가서 자살해야 돼. CCTV 보니까 사고사 안 왔다고. 거짓말 치지 마. 한숨 더 뜨네. 아우, 저, 까칠한 미니 찾아줄게. 안 되겠다. 날 능멸하고 있어, 지금. 여기 동탄역이니까 올 수 있으면 오시오. 소주나 한잔하게. 아니, 커피 싫으니까. 까칠한 미니 커피 싫으니까. 커피 싫다고 맛없다고. 그냥 집에서 그냥 맥심 먹는다고, 맥심. 맥심 먹으면 된다고. 그 봉지 커피, 봉다리 커피. 동탄역으로 오라고 소주나 한잔하게. 여기 족발도 있고, 여기. 맛있어요. 국밥도 있고. 아니면 저기 스테이크도 있어. 빨리 오라고 까칠한 미니. 뭘 그렇게 버티기지 말고 뭘 잘났다고 이렇게 버티는 거야. 알았다. 나부터 괜찮다고. 낮술이 맛있다고. 낮에 먹고서 밤엔 장기가 쉬어야지 건강하지. 내 마음 TV 누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올게 안 올게요. 이따 전화하라고 와서 010-4786-8277이라고 4786-8272 4786-8972 이따 오시라고 아무 때나. 아무 지금 와도 된다고. 어차피 이거 2시간은 끝나. 2시간 점심 먹으러 오라고. 점심을 2시에 먹읍시다. 아점으로. 우리 신고산 분만님 우리 저기 골수 매니저 아주 너무너무 신고상품 방님을 좋아하시는 우리 이쁜이 내 마음 누나 어서오세요. 오, 수선행 누나 어디 그동안 호랑이도 자기 말하면 온다던데. 수선행 누나 존경하는 수선행 사모님께서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우리 수선행 누나 손 좀 잡아주세요. 고향 누나가 아니라 우리 친누나 같은 누나예요. 내가 전화 때문에 눈물도 한 10바가지 흘려서 10바가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 종쟁이로 못 담아. 저 진짜 달아. 큰 달아 있지, 저기. 세수띠아보다 큰 거. 그거 한 열 달아는 흘렸어, 10달아 내가.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말랐어, 이제.
선글라스는 서선생님표 선글라스가 좋은데, 샤넬, 샤넬인지 구찌인지 그거. 아, 바쁜데 귀팅을 왜 귀팅이야? 그냥 일해요, 누나. 누나, 이 일하는 것도 참 아름답네. 나 맨날 노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 누나가 요즘 힘든 일 하고 있어.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스승 누나를 위해서 내가 쇼츠 두 개 올려, 아침에 세 개 올려놨어, 세 개. 조항조의 그 슬픈 노래. 모든 쇼츠는 이 스승 누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거나 말그나 하겠지만. 저음이 오면 안 맞아요. 거래가 되겠지? 말도 못해 애지간히 떠들어라. 아, 삐죽이 왔어. 삐죽이. 삐죽이 50 잘할 텐데 왔네요. 아유. 삐죽이 어디 시간이 났네. 뭐 승인 나서 승인 축하한다. 나는. 나 삐죽이한테 별 관심이 없어. 복귀가 좋아, 복귀. 삐죽이가 옛날 같지 않아. 삐죽이가 좀 변했어. 얘. 좀 악해졌어. 복귀는 착해지고. 그래서 복귀를 사랑하기로 시작했어. 복귀가 좋아. 노래는 삐죽이가 잘 부르긴 하지만. 죽는 줄 알겠다? 죽기는 뭘 죽어요. 내방TV 누나 고맙습니다. 오늘도 뭐 품바 공연 있어요? 신고사장님? 신고사장님의 빨간 팬티 보고 싶은데. 또 콧물 나네. 팬티가 보고 싶진 않아. 그냥 그렇게 춤추는 게 보고 싶다는 거야. 남자가 빨간 팬티를 입고 다니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 회집이 출근 준비 간다고? 아, 저기 회집이 가는 거야, 회집? 형촌? 돈 많이 벌어. 빨간 버스가 있다고. 저 신분상품 봐, 형이. 내 마음 누나한테 물어봐. 내 마음 TV 누나한테 물어보라고. 저, 아, 내 팬티도 빨간색이야. 내 팬티도 빨간색. 하얀색은 안 입어. 우리 마루가 안 빨아주니까. 내 팬티도 빨간색하고 까만색만 있어. 회색 전화했다. 삐죽이 잘 씻어, 구석구석. 복귀가 좋아하게. 참으면 김처럼 복이 온대. 아우, 참. 킹 많이 벌어서 동생 옷 사줄게. 내 옷을 사지 못한다고, 아줌마, 진짜. 아무 데서 안 판다고, 서선생 누나. 사지 말라고. 안 팔아요. 맞춰 입어야 된다고, 저기. 이태원 가야 돼, 이태원. 이태원이나 평택까지 가야 된다고. 이 미군들 사는 데서. 시중에서 안 판다고. 저 가산 디지털 역가만 있다고. 독산동 쪽으로. 그 엄청 큰 옷 가게 있다고. 거기 한번 가자, 나중에. 누나 사주고 싶은 바지 하나 사줘, 바지. 바지 하나, 남방 하나. 10만원이면 뒤집어 쓰겠네. 그 가산 뒤, 구로용 옆에, 바로 옆이야. 구로 디지털 옆에.
포천 광재는 나한테 자꾸 선글라스를 자랑하고 있어. 이 스승이 얼마나 좋은 선글라스 눈에다 끼고 다니는지 포천 광재가 봤을 텐데. 다니엘한테 물어봐, 다니엘 진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글라스를 갖고 다니는. 포천 광재의 선글라스는 스승 누나한테 선물 좀 해라. 세 개만. 세 개. 광재야, 내 말 들리지? 광재 형, 저 스승 누나한테 직접 한번 드려봐. 저 선글라스 좀. 아우, 막 에어컨 틀어놨으면 난리. 콧물 나 추워. 에어컨 꺼야 되나? 에어컨 또 끄면 또 더운데. 아, 이필이가 온다고 지난해? 아, 지난해 엄청 멀어요. 저 사모님 참. 내 마음 누나는 내가 금방 대구 그때 부산 마산은요 금방 먹고 간 거야. 이피가 막 안 가면 때릴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그래서 갔어 내가 걔 진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지난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 그 마이산 천지탑 갔다 왔잖아. 얼마나 혼났는데 제 스승 누나한테. 온갖 불교 유적만 있어 불교. 조계종 거. 텍사스 여우 땡큐. 한잔 하고 싶으면 이제 동탄역으로 오세요. 예. 텍사스 여우 동생인지 누나인지 오빠인지 사모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지 나요. 얘가. 저 문을 잠궈놔서 그래요. 방금 벌써 돼 있거든요. 피아노가 양털 먼지 많아서요. 기침이 자꾸 나오고 그래요. 마스크 써야 되겠어. 이설 채는 형님 왔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은 좀 한가하셨어요? 12시 되면 바쁠 텐데, 배달러. 제가 앞에 아침에 비염약 딜라스틴 나자를 스프레이를 뿌리고 왔어야 되는데 안 뿌려가지고 코가 좀 맹맹한 거예요. 비염 때문에 그래요, 비염 때문에. 내 마음 누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포천 광재님 감사합니다. 텍사스 여우님 감사합니다.
이설 채널, 이설의 만만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린의 기자가짐에 많이 신청, 많이 애청해 주시고. 하트킨? 하트킨 누구야? 바꿨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 아이 저희 저 저 피아노 교수가 전화 와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저 전화 와서요. 예. 피아노 조율비를 벌써 다 옮겼네. 저기 앉아서 허장 들어와서 실크로 선생님 들어오고. 예. 여기 피아노 조율비를 벌써 붙여버렸네 내 통장에다가. 하트캔님 감사합니다. 실크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독한 허장님 땡큐. 아니 좀 전에 아 전화가 와가지고 피아노 교수 전화 왔어. 한혜진 교수거든. 그래서 안 들렸을 거야. 어, 조회장 여기 화장 관심 화장 관심 없이 내가 여러분들 왜 문다 했는데. 아 내가 다 좋아요 눌러주고 올게 나중에. 화장이 또 삐졌네. 나 노래 부르는 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거야? 너 노래 듣기 싫어가지고. 하트퀸이 저 거리만 있는 거 알아. 네 얼굴 보면 안다고. 네 이모티콘 보면 알아, 저거. 하트퀸이 좋아? 거리만 먼저 낫다. 거리만 먼저 좀 세긴 한데 낫네. 아, 동영상 시청해달라고? 알았어, 내가 동영상 이렇게 풀로 한번 눌러줄게. 전화기, 내 단말기 많거든? 집에 가서. 허당 가냐? 거기 도움기타한테 가냐? 아, 밥이나 가서 먹으라. 하트키니 이설형 형 건이맘이네. 세컨 계정이라고? 야 허당 너 그거 요새 알았냐? 그 불법 저거 불법이긴 하지 그게. 저거 해놓진 않았냐? 해놓진 않아. 이게 이쁘대. 너무 착해졌어 허당. 새해마다 남해마다 그 종족을 보존해야지. 신크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해루실 불법이지. 그게 뭐 그 합법이냐? 조금씩 잡는 건 괜찮지. 면에서 아이 와 그래 그렇다는 얘기야. 뭘 또 따지고 있네. 양시장 안 가면 돼. 양시장 안 들어가면 돼.
11마리 꼬기한테 물려? 11마리 어제 8마리 많이 잡았네. 나한테 택배 좀 보내줘. 그 박하지. 박하지 새끼라도. 꼬기 관심 없어. 박하지 좀 보내줘. 돌기에. 그 고당, 고독한 하당이 보내주는 그 꽃게나 박하지로 저기 게장을 담아서 내가 올려줄 테니까. 파닥파닥 재미났다고? 재미 네가 재밌으면 뭐해. 꽃게가 괴로운데. 나 관심 없어. 내가 고향이 안면도란데 내가 꽃게 잡는 게 내가 지긋지긋한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너고 내가 게임이 되겠냐? 내 고향이 거긴데. 살았어. 잡아서 다 준다고? 세프 형, 허당 좀 괴롭혀. 허당이 저 우리 서산 대한 홍성 거기 우리 동네 바닷가 다 지금 막 다 어질러놔가지고 지금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세프 형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좀 얘기 좀 해봐. 아 배불뚝 형 왔어. 어서 저놈 정호 형 어서 오세요. 배불뚝 형님 땡큐. 인사 한번 해야 되네. 배불뚝이 충성. 정호 형 안녕하세요. 예. 연속 4일 동안 그 받아갔으면 체력이 고갈됐으면 노래를 못 부르겠네. 아, 홍성이나 거기 서천이나 대천이나 다 거기서 그 바다야. 내가 다 연결됐어. 고기 왔다 갔다 한다고. 아 배불뚝이 형 웃으니까 너무 좋다. 요새 강남에 계신 거예요? 배불뚝이 형 요새 강남. 아이 또 강남 사무실에 계세요? 저 도곡동인가 거기 대파동인가 거기 대치동인가. 도곡기타가 한테 1만 몇밖에 안 돼? 난 3,200만 됐는데. 한 4시간 있다고 오는 거지. 물 들어오면 들어와야지. 물 들어오면 도망 와야지. 그 세바사는 물 들어오면 도망 나와야 된다고. 3시간이면 4시간까지 버티고 있다 와야 되는데. 3시간이면 이제 나온다 야. 착하네.
허당 잡은 거 다 준대 무조건 저거. 거짓말. 너도 먹어야지. 허당 너도 먹어야지. 냉동실에 꽉 찼냐? 냉장고에 보관도 못해 저거. 다 냉동실에 넣어야 돼. 걔는. 걔는 한 6일만 지나도 막 상해. 5일만 지나도. 오, 마이 달링, 스마일 준, 예, TV, 어서 오세요. 근데 그 냉동고, 우리 시골 어머니가 냉동고가 두 개 있어. 냉장고 두 개, 냉동고 하나. 옛날에 두 개 있었는데, 아버지 배 팔고 이제 돌아가셨잖아. 고기를 안 잡으니까 하나밖에 없더라,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죠. 12시 다 돼가네요. 가게 문, 이, 방송을 문을 닫아야 된다. 1번. 아니면, 그냥 켜놓고 혼자 일해라. 2번. 방송을 문을 닫아라. 1번. 예. 그냥 켜놓고 더 할 일 봐라. 2번. 스마일 형 이제 들어가지고 나가면 싫으니까 2번이네. 수선의 누나 감사합니다. 땡큐. 제 방송을 보고 있을 이 바쁜 호맹이 수연 땡큐. 호맹이 수연이 지금 차창에서 보고 있다고. 내려오지 않아서. 호맹이 수연님 땡큐 누나. 전 고독의 장계요. 고독한 화상 좀 닉네임 좀 바꿔라. 이제 바꾼 지 안 됐냐? 좀 화상이 뭐냐? 화상이야. 품이 떨어지게. 고독한 해루진이라고 바꿔. 고독한 해루진? 고독한 마드로스라고 바꾸던가. 마드로스는 아니지만 항해선 아니지. 고독한 기다리. 고독한 기다리라고 써놔. 키 크잖아 너.
저음이야, 저음이 음이 안 맞아. 중간 안 됐어. 어때, 스타킹? 고독한화당, 네가 스타킹으로 바꾸면 어떨까? 안 돼? 저 스스로 누나 절대로 자기 차, 자기 운전하지 않으면 안 가. 안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스타킹. 하트 퀸. 스타킹. 아들이 안 빌려준 내 차를. 인생 그렇지 뭐. 사람이 버스도 타고 열차도 타고 전철도 타야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 겸손을 배양해야 돼.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정신. 이거 겸손. 이거 자기를 낮추는 정신 있잖아요. 겸손. 이거 겸손을 배양하려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나처럼 오토바이도 타고 그래야 겸손해진다고. 미들놈 하나 없어? 미들놈 있잖아. 자, 여기 조이킹 하트킹. 하트킹 찾아줄게요. 날 능멸한다. 날 비웃고 있어. 저. 손 다섯 곳이 귀엽다고? 손 조일 연장 조이는 거 이거 스페나? 튜닝해머 튜닝해머라고 그래. 튜닝해머 거의 얘가 일을 다 하죠. 다른 연장들은 거의 사실 필요 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얘하고 얘도 필요하지. 나는 야채값, 해물값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아이폰에 하트가 있어가지고 비싸서 헛고생이요. 예. 셰프형 아침에 뭐 영상 하나 올렸던데 안 들어봤는데. 또 일하러 오느라고. 옆에 그랜드 피아노도 해달라는데 큰일 났네. 아, 끝나고 막걸리 마셔야 되는데. 그랜드 피아노도 해달라고 전화 왔을까. 조율비 벌써 붙였더라고 통장에. 호천광재 이 피아노 교수가
전화 왔어. 자기 바쁘니까 못 오니까. 졸비 먼저 붙였어. 2만원 더 넣더라고. 팁으로 2만원 더 넣었어. 그러니까 점심 사 먹으라고 넣은 거야. 원래 졸비 플러스 2만원 더 넣었어. 이걸 빡시게 해서 일을 빡시게 해서 이건 공부할 때 또 안 보이는데 하트 때문에 공부할 때 못해서 그. 라푼젤 다육님 어서오세요. 라푼젤 다육님 안녕하세요. 네. 라푼젤님 어서오세요. 네. Thank you. 네. 무식해서 제동하다 킹? 아 누나 무식하진 않지. 글을 잘 쓰잖아.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스승의 누나를 얼마나 존경하는데. 승질 좀 까치, 승질 빼기가 저 안 좋은 거 아니지, 저기 있지. 경상으로 사투리 쓰는 거 짜증나서. 반이 욕이라, 반이 욕. 스승의 누나는 경상으로 사람이라서 반이 욕이라, 저 욕. 엄청 거칠어 말하는 게. 온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성이 좀 온화하고 다소고 돼야지. 아, 경상으로 사투리 마음에 안 들어. 대구 사투리 빼고 나머지 짜증나. 절반이 욕이야, 욕. 비염이 또 붙어서 콧물 나고 막 그래. 미안해, 거칠게 살아서 미안할 것까지는 없어. 언젠간 수사의 누나가 온화하고 저기 꽃사슴처럼 저기 되게 부드럽고 저기 온유한 성품을 갖는 날이 있을 것이. 기도할게 내가. 김현 가수님 땡큐. 삐쭈기님 땡큐. 실크로드님 땡큐. 배부뚜기 형님 땡큐. 이사장님 땡큐. 호청공자님 땡큐. 우리 건희맘 땡큐. 이세프 토키타님 땡큐. 무서워요. 끊어질까봐. 줄이 음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음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수성의 누나 사랑합니다. 저 꼭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혜경쌤 피아노 어서오세요. 피아이스 등장. 혜경쌤 피아노 피아이스 어서오세요. 땡큐.
게이 피아노. 여기 동탄역이에요, 동탄역. 아, 동탄역, 여기, 어디냐면, 동화성 세무사 바로 옆에. 하나 프레스티지 건너편. 우미린 옆에. 우리 린스트라우스 옆에. 피아니스트 혜경쌤 어서오세요. 돈 다 쓸어먹으라고. 혜경쌤 피아노님이 날 능멸하는데.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요. 저는 무소유. 무소유가 제 마음에, 저 수사장 누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두고 싶어서 돈도 없고. 나쁜 젤 다용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실크로스님 고맙습니다. 포천광재 동생 땡큐. 선생님 누나 존경합니다. 이경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잘 계시죠? 예. 어머니 건강하시죠? 예, 예. 복지관 피아노도 잘 있고, 복지관. 그룹 복지관. 예. 음이 반음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힘든 중이라고 있어요. 우리 우리 멋있는 우리 가수 윤희 가수님 오셨습니다. 땡큐 소마치. 어서오세요. 내 인생은 내거야. 예. 내 인생은 내거야. 피아노식 힘드던데 그거. 너무 빨라가지고. 예, 윤희 가수님 하트 감사합니다. 예. 21번째. 예, 많이 왔다 가셨어요. 좋아요가 21개라는데, 많이도 찍으셨네. 저한테 보잘 것 없는 사람한테. 김혜윤 누나, 나한테 안 가셨어? 김혜윤 누나, 고맙습니다. 나중에 김나연 가수님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해요.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예. 송내역이나 중동역이나 부천역에서 역곡도 괜찮고 부천역이 다 거기서 부평도 괜찮고 부평 부평이 크지 동네가 사실 김나연 누나가 가수님 오라고 했는데 추석 지나서 아무 때나 오라고 했어요. 홍수정 가수도 오라고 참 홍수영 가수도 잠시 오라고 했잖아 전화 같은데 전화는 아니고 저기 저랑 채팅으로 써놨어 채팅에다 커피 타러 가야 되는데 커피 가지려고 셀프 어디 있어 셀프 커피 하나 뽑아라 1번 그냥 이대로 일만 해라 2번 바로 문 앞에 나가면 있거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트 두 개. 하트 두 개 아주 좋아요.
누군가 죽어요라고 태효도님이 안 오니까 너무 좋네. 오늘 태효도님이 날 괴롭히러 들어오지 않네. 그 핸섬 보이스 우리 저기 참기름이라고 하더라. 참기름. 예. 참기름 아저씨 태선 TV 형님 어서 오세요. 훈제 뭐 더 좋은 거 먹었네. 오리 훈제나 지금 먹었구만. 오리 훈제 아니면서 그 바베큐 훈제. 그렇게 먹고 살아지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이공주님 대단해. 존경스러워. 나 물만 먹어도 찌던데. 아 힘들었겠어.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맨날 먹는 게 없는데겠죠. 포천광재님 방에 가서 좀 8시거든. 8시 저녁 8시 맛있게 좀 해주세요. 소주
2030 먹어, 2070 소주도 먹었어? 나 술? 아우, 진짜. 아, 심각하다니까. 뭔 말이냐면 2060. 저, 호칭방지가 아주, 그, 들어보면 괜찮은, 괜찮은 음악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그, 노래는 나만큼 잘 부르는 것 같진 않은데, 음악을 많이 알, 음악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깊어요, 좀. 노래는 저 장태성 오빠가 잘 부르지, 예. 끈적끈적하게. 보충하게 찾아줄게요. 날 능멸한다. 날 비웃고 있어. 넉넉한 뒷모습 동생아, 오늘은 개구리 뭐라고 했어? 개구리 밥이라고? 아, 앞모습 좀 보여줄게. 한번 내 앞모습 원래 터프 날씬하잖아. 이 정도면 핸섬 마스크, 핸섬 허리 바디라인 반트. 반듯하고 배도 안 나오고. 수선이 누나 사실 안 되겠다. 날 능멸하고 있어 지금. 으악. 내 몸매를 보고 허걱거리는 거야? 언젠간 빠지겠지. 에어컨 좀 끄고. 일단 에어컨 좀 끄고. 너무 초졌어. 전기세를 아껴야지. 에어컨 껐어 일단. 하고 교수님 전기세 나오면 힘들어. 나한테 밥값도 더 붙였는데. 나한테 뭐 조일비 벌써 다 붙였더라고. 팁도 더 주고. 미안한 건 안 하마. 예. 착해. 뒷모습이 자신의 겨울이라고. 어서 또 이상한 또 책을 읽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수선행 오바로크 수선행. 아까 오셨다가 잠깐 창문에 창에 계셨던가 나갔다 오셨던가 그런 거예요. 오시긴 장태사 형보다 한참 전에 왔어. 한 시간 전에.
또다시 인연가서 서운. 황태자 어서와. 팍팍 먹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수사랭이 아니고 황태자 술 취했어. 황태자 나 술 먹었지. 동차 있으면 덜 먹어야지. 뭐 진짜 반대로 얘기하네.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아주 훌륭하고 핸섬 마스크한 황태자님이에요. 근데 인형가수 김소훈 가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황태자 팬이 된 거야? 각시요? 황태자 피아노가 각시가 뭐예요?
내가 바람둥이라고? 나한테 바람 필 줄 몰라. 오랫동안 주의를 안 한 거거든요. 반음 올리는 조율이 일단 1차 조율이 끝났어요. 1차 조율 그냥 반음만 올리는 조율이에요. 선생님 찬송가 버전인데 왜 찬송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치다 말았어요. 네, 기분 나빴어. 너를 기회를 싫어한다고. 형태자를 위해서 쳐줬어. 형태자 블랙이라고? 아, 형태자 블랙 시키라고? 형태자 블랙 시키면 또 삐져. 아이, 봐줄게 이번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 피아노 주위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좀 살짝 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간단히 뭐 빵이나 뭐 그냥 먹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빵이나 김밥 정도로 떼고. 아, 아니 마음으로 불래? 차단이지 차단. 형태자 저는 차단시켜야 되죠.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고. 반대로 날 괴롭혀 계속 하루 종일. 고기를 먹어요. 고기 먹으면 술 먹어서 일 못해. 고기를 먹으면 술 먹어야 된다고, 선생님 누나. 술 먹으면 피아노 조율을 못해. 네, 교수님 피아노, 교수님 연습실 피아노긴 하지만 술 먹고서 조율할 수가 없지. 양심이 그래. 네, 김밥 같은 거 먹으면 술 생각이 안 나. 고기는 반드시 술이랑 먹어라. 나의 철칙이야. 고기와 회는, 그리고 국밥은, 무조건 고기나 회와 국밥은 술을 곁들여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주를 해라. 그것이 나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 타고 왔어. 끝나고 먹으면 돼. 끝나고 먹으면 돼. 끝나고 내가 술방을 한번 열지도 몰라. 누나 그때 들어와요. 그때 일 끝났을 테니까. 내가 알코올 방송을 한번 열 거니까. 한 두세 시간 뒤에. 황태자 조심해. 친절하면 겨우는데, 황태자. 황태자는 착해. 말만 저러는 거야, 말만. 말만 그러는 거야, 말만. 근데 창을 닫아야 돼요. 닫아드릴게요. 식사는 빨리 하셔야 되고요. 닫아드릴게요. 수선생 누나, 땡큐. 네, 인사드릴게요, 이제. 예, 황태자, 시작 좀 보내주세요. 황태자, 땡큐. 그 다음에, 복귀 인사할게. 예. 수선생 누나, 땡큐. 김윤 가수님, 땡큐. 감사합니다. 가수 윤희 가수님, 땡큐. 시크로소님, 땡큐. 장태선 TV님, 땡큐. 좀 전에 지나간, 예, 누구지? 예. 나쁜 절 다용님, 땡큐. 예. 포천광재, 땡큐. 그리고 이제, 고독한 화장, 땡큐. 예. 우리 장태선 TV 형님, 땡큐. 나쁜 절 다용님, 땡큐. 우리 프렌즈 이공주, 화이팅, 땡큐.
장태선 TV 땡큐. 포천광재 땡큐. 유니 가수님 땡큐. 또 실크로드님 땡큐. 우리 가수 건이맘 하트퀸 땡큐. 닉네임 바꿔가지고 김윤 가수님 땡큐. 오케이 이세프 통키타 형님 땡큐. 포천광재 땡큐. 오케이 또 빨리 라푼젤 땡큐. 라푼젤 선생님 땡큐. 우리 이설채린 형님 땡큐. 그 다음에 빨리 인사 끝낼게. 퀸 복제 구독 하나당 땡큐. 예. 오케이 스마일준 형님 땡큐. 스마일준 형 이세프 형님 땡큐. 우리 배불뜨기 형님 땡큐. 배불뜨기 같은 퀸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예. 아 김희훈 가수님 땡큐. 김희훈 김다현 가수님 땡큐. 두 분 다 예. 땡큐. 이렇게만 인사드릴게요. 더 오신 분 없죠?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소마치. 알러뷰 땡큐. 인형 가수님 황태자 땡큐. 예.